이렇게 비닐을 싸가지고 이 작업 끝날 때까지 이게 마르지 않게 수시로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다시 덮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. 이 작업을 끝날 때까지요. 남자상이 끝날 때까지 이게 마르지 않게끔 보관을 주고 지금 이제 오늘 흙붙이 밑에 작업을 전에도 한번 이런 그 처음 기초 작업을 비춰드린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항상 머릿속에 이제 구상은 있어야죠. 적어도 어떤 역할을 해서 만들어서 이걸 세울 것인가. 좀 남자상이니까 좀 크고 여자상보다 더 커야겠죠. 모든 것이. 그래서 이게 약 한 37cm 높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남자상은 45cm 정도 전체적으로 좀 크게 지금 구상을 머릿속으로 해봤습니다. 그래서 끝붙임을 한번 해서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하루에 작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형태만 잡아서 이게 많이 붙인 것보다는 힘이 질 수 있게끔 흙이 자체가 힘이 질 수 있게끔만 잡아줄 거예요. 형태만 잡아서 좀 말려가지고 흙 붙임을 해야지만 이게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.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흙 붙임을 하면은 흘러내려버리죠. 무너지고. 자, 자 대충. 반, 이게 이제 포착을 좀 잘 해야 됩니다. 일부러 물을 뿌리는 이유는 붙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. 밀착을 좀 잘 해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주고 지금 상태로는 막 앞으로 쏠리고 뒤로 쏠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중심을 못 잡아요. 그러니까는 그러면 반드시 세워가지고 대들이 많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. 밑에만 좀 튼튼하니 해서
하는 일은 이 판에다가 흙을 잘 붙게끔 하는 붙이는 일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하루 정도 말려서 다음 시간에 흙 붙임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역할만 해놓으면 되거든요. 우리 애는 많이 올릴 일은 아닙니다. 오늘은 이 판에 밀착을 잘 시켜서 제가 작업이 끝나는 동안까지 붙어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. 그냥 흙 붙이면 대충 이게 잘 붙어 있게끔 오늘은 해주면 돼요. 많이 붙여서 흘러내리는 것은 아니고요. 두드러지는 이유는 눌러지면서 잘 붙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들 그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좀씩 형태를 잡아가면서 두드러지고 있거든요. 에어컨 때문에 좀 잘 들릴지 어쩔지 모르겠어요.